최고의 휴가도 뭔줄 알아? 그냥 이제 물알 바라 박박 긁으면서 그냥 저기 뭐야 침대에 누워가지고 컴퓨터 보는 게 최고의 휴가야. 존나 에어컨 바람 쐬면서. 그리고 저기 어디야? 그거 기다리면 돼. 저거 뭐야? 무한도전 때까지 딱 기다리면 돼. 오바 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 진짜 맞아. 정말로다가 진짜 딱 아프리카 보면서 그냥 에어컨 바람 쐬면서 물알 긁으면서 그냥 이렇게 딱 보는 게 제일 그거야. 최고의 진짜 비서지야. 아 근데 어저께 제가 이제 또 무도충으로서 굉장히 또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는데, 정형돈이 이제 하차를 마음을 먹었는데, 아좀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정형돈 복귀 언제 하나 막 이렇게 기대하고 봤었는데, 정형돈 있고 없고 차이는 뭐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와 근데 여기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소가 진짜 많다. 이거 탕수육 소예요. 예. 탕수육 소. 야야야 그 뭐야 민국이 형 욕하는 사람들 내일이면 은퇴식 하는 사람인데 좀갈 때는 좀 약간 박수 쳐주면서 보내라. 아유 아직까지도 또 욕하고 앉아있네. 아유 니들은 진짜 나중에 되면은 그 뭐야 저기 어디야 취직해보면은 아유 아 됐다 이런 말 하지 뭐하냐. 어차피 깔 사람들을 깔 건데 뭐. 어우, 잘 먹을게요. 너 취직 안 해봤잖아라고 하는데, 나 취직 해봤는데? 나 전국 3등 했는데? 인파리라고 하는데, 야, 얘들아, 진짜 하나 말하자면, 인파리 너희들 해가지고 전국 3등 하지도 못해, 솔직히 말해서. 아, 좀 진짜 팩트 폭행 좀 할게, 진짜로. 너희 인터넷 파리 무시하는데 들어가가지고 전국 3등 하지도 못해, 솔직히. 야, 좀 부어라, 좀 찍어먹어, 좀 싸우기 좀 마. 아, 이게 탐구 키스, 진짜. 좀 싸우지 좀 마. 뭐 싸울 게왜 이렇게 없냐. 진짜 탕수육 가지고 싸워야겠냐. 대낮에? 어? 어우, 진짜. 야, 나는 딱 하나 적어 내릴게. 나는 찍어 먹는 사람이고요. 저 부먹 하는 사람도 좀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찍어서 먹을게요. 네. 부을했다, 뭐, 찍으랬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탕수육 직접 시켜가지고 찍어 먹든 부어 먹든 하세요. 아시겠죠? 예. 아, 우리 또 멍멍이 형이 또 50개 감사드립니다. 질삭이래. 부먹충들 부먹 안 했다고 질삭이래. 와, 진짜. 소름이다, 진짜. 와. 야, 근데 형님, 너 오늘 밖에 진짜 절대 나가지 마라. 내가 아까 전에 이거 너구리 한 마리 몰려고 너구리 사러 갔는데, 진짜, 와, 밖에 진짜 덥더라. 밖에 진짜 더워. 아, 그리고 형님들,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 저, 뭐야, 방송 일찍 껐을 때 친구들이랑 이제 약속하고 나서, 약속 장소 갔다 와서, 이제 새벽에 되니까 또 쓸쓸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심야영화 한편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제 이제, 세컨드인, 바로 흥민이 바로 불렀죠. 그래가지고 흥민이랑 인천 상륙작전 봤거든? 와, 오랜만에 좀 영화다운 영화 본것 같은 그런 느낌 들었다. 진짜로. 곡성 이후로 오랜만에 좀 영화다운 영화 봤다. 진짜 재밌더라. 정말 재밌더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예. 진짜 한번 보시고, 정말 제가 이런 부심 안 부리려고 했는데, 저희 또 해병대 선배님들께서 인천 상륙작전 또 이렇게 또 하는 거 보니까는, 와, 또이 군생활 생각나고 그렇더라고. 아. 저희 선배님들께서, 예,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하더라고.
아, 근데 진짜 재밌더라. 어. 아니, 근데 형님들, 그, 여자 주인공 이름 누구예요, 형님들? 여자 주인공 이름 누구야? 어? 여자 주인공 이름 누구야? 아, 우리 또 겐지벌레님 또 10개 팬가에 감사드립니다. 뭐라고? 아니 거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 아니 뭐 다나냐 뭐 치카야 뭐 신현아 뭐 다 나오냐 진짜 아우 내가 물어본 게 잘못이지 아유 씨 진세현 누구지 진세현이 누구지 처음 듣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너구리 끓이실 때 아무것도 안 넣는 거 알죠? 너구리는 그냥 그 라면의 그 생맛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 파를 썰어 넣는다든지 아니면 파송송 물알탕 계란을 풀어 넣는다든지 어? 김치를 넣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다가 예 그냥 이 자연 그대로 이걸 먹어야 돼요. 계란 넣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아니죠. 예. 어? 잠시만 너구리는 여러분들 꼬들꼬들하게 익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라면 같은 건 푹 삶아야 되고 아 진짜 라면 라이 못 드리네 진짜 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라면 배틀 뜨실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라면 저 초등학교 때 일주일 다 먹었고요 그리고 하루 세 끼 다 라면 먹은 적 있어요 그것도 PC방 라면요 라면 배틀 뜨실래요? 예? 짜증나게 완전히 진짜 자랑이지 어? 그만큼 라면을 잘 안다는 건데 아! 난 지금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아 죄송합니다 예. 님이 이기셨네요 예, 승리하셨습니다 아하 죄송합니다 예예 예. 아. 님이 이기셨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아! 야! 나는 진짜 다른, 그, 뭐야, 브랜드는 못 맞추겠는데, 난 농심 거는 다 맞출 수 있거든? 어? 난 농심 라면 다 맞출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진짜 한번 컨텐츠 다음 주에 눈 가리고 벌칙 걸고, 농심 거 다 끓여가지고 흥민이한테 한 번씩 먹어봐라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걔 조신하라고 하는데 한번 해봐 진짜? 난 농심 거 다 맞출 수 있어 노잼이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뭐 이제 말하면 이제 노잼 하시는 것들은 이제 어차피 다 할 거예요 제가 알아서 왜냐하면 제가 말했다시피 맨날 말만 하면 이제 다 논잼이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또 하면은 또 이제 시청자 이제 수가 또 말해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어. 아우 뭐라고? 주자 갈 거면서라고 하는데 야 주작을 어떻게 하냐 그거를 그 흥민이가 다 끓여가지고 흥민이가 다 줄 건데 그거를 뭐 뭐야 썩 뭐라고 해야 되지? 사전에, 미리 맞추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하냐, 그거를. 맞춰도 못할 것 같은데. 야.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방송은 여러분들 주작이 좀 들어가 있어야지 재밌어 솔직히 말해서 재밌는 주작들이 좀 들어가 있어야 재밌어 야 공중파 보면 여러분들 그거 다 각본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예. 주작이 좀 들어가 있어야 돼 공중파는 다 주작인데 솔직히 말해서 어제 키스도 주작이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진짜 다인 게 맞죠 예. 안양이가 이제 황급하게 입술을 안 닿았어요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전 닿은 걸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옆에서 계속 안 닿았다고 주작하길래 그냥 속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내일 내가 개인 방송 켜서 닿았다고 말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넘겨갔습니다 아 또 타이거 형님 어서 오십시오
똥 싸는 건 주작이. 똥 싼 건 주작이. 똥 지린 건 주작이지. 야, 딱 보면 주작인 것 같고 주작 아닌 것 같고 딱 보면 딱 알지 않냐? 와, 우리 또 타이거인데 또 메국에 아, 우리 또 타이거님 또 메꿔기 감사드리고요. 아, 타이거님 어서 오십시오. 야, 딱 보면은 그거 뭐야 나오잖아. 사이즈 나오잖아. 형님들 그거 안양이랑 어? 지금 알아보고 있는 삼시세끼 안양이 집 해남 가가지고 거기 시골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무라리들이 떴다. 와, 우리 또 히피 누나 어서 오세요. 우리 히피 누나 또 메꿔기 와이 아우, 또 메꿔기 감사드립니다. 예. 거멘따라네라고 하는데 아 아 예 아 아, 여기까지 하겠어. 아 아니 그래가지고 무라리들이 떴다 해가지고 저기 어디야 거기 가면 가는 거 괜찮지 않냐? 어? 형님들? 근데 저기 어, 그거 막 상추로 텃밭에서 막 다 캘 수 있고 그 다음에 낚시도 갈 수 있어. 어. 그러니까 진짜 똑같이 패밀리가 똑같이 따라하는 거지. 새벽에 여러분들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새벽에 낚시를 하러 가야 돼. 새벽 4시쯤에. 근데 그게 또 방송이 터져요, 여러분들. 방송이 돼. 그냥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너 재밌을 것 같다고? 그래? 어차피 할 거예요. 네. 그냥 여러분들한테 의견만 물어보는 거지. 어차피 할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는 딱 물어봤을 때 노잼이라고 하면은 그 컨텐츠는 성공하는 것 같아. 진짜로 노잼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 진짜 좀 성공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반대로 생각하려고. 야, 스키장은 그러면 이러는데 스키장은 그때 존나 기대감 높았어. 그때 다 꿀잼이라고 했었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망쳤는데. 스키장은 하기 전에 개꿀잼이라고 했거든. 좀 알고 말하지. 야, 야, 근데 왜 이렇게 나랑 싸우려고 하냐? 나랑 싸우고 싶어? 아,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방송 키기 전에 다른 방송을 보고 왔는데 와 형님들한테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게 뭐냐면 거기 진짜 아무 잘못 없는데 계속 폭동이 해갖고 와 나 보다가 존나 웃겨가지고 와 샤워하면서 보다가 와 깜짝 놀랐네 진짜. 와 아 거긴 진짜 진행이 안 되겠더라. 와 나 깜짝 놀랐다 진짜. 야 근데 형님들 마케형 저 사람 저 형님 매니저 잘하지 않아요 형님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제 야외 방송 같은 거 하면 별 포선을 잘 못 본단 말이야. 이제 막 채팅창이 안 보여가지고 어 휴대폰 들고 하니까 채팅창 볼 수가 없어가지고 야외 방송 하면은 별 포선을 못 보는데 그 볼 때까지 계속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더라고. 어 너무 좋던데 진짜로. 어 진짜 나 저런 나 진짜 무비스타 이후로 신선한 충격받은 게 저 무비스타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행동하는 어 노비라면은 행동하는 노비라면 저 사람은 알파고 같아. 어 진짜로 저 사람은 진짜 좀 약간 알파고 같아. 아니 여러분들 스라형님급이라고 하는데 스라형님은 이제 어 민심이 안 좋아진 게 저를 이제 좀 뭐라고 해 감싸줘가지고 이제 민심이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저 형님은 채팅도 안 치고 그냥 반갈림만 하시고 어 좀 약간 알파고 같은 느낌 나거든요. 어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형님 그 뭐야 지금 구매하신 지 며칠 되셨습니까 형님?
아, 채팅 많이 쳐요, 형님들?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또 몰랐네요. 아. 며칠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며칠 된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형님. 며칠 된 것 같아요 하면 제가 며칠 된다고 물어봤잖아요, 형님. 한 5일 정도? 아니, 채팅 쳐줘도 상관없어요. 네. 채팅 쳐줘도 상관없어요. 제 방 매니저들, 솔직히 말해서, 채팅,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좀 센스있게 치는 거 좋아해요, 시청자들. 채팅 쳐도 되는데, 억울하거든 채팅 안 쳐도 돼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저기 어디야, 다른 방송 막, 뭐, 비키니 입었다, 비키니 입었다, 뭐, 이런 거 하지 않는 이상은 채팅 쳐도 돼요. 와, 우리 또 봉준이 팬티 속에서 또 101개 감사드립니다. 와. 아, 우리 또 봉준이 팬티 속에 또 101개 감사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제 물꼬를 터주신 분인데, 와, 우리 또 팬티 속에 또 101개. 아니, 조 형님 아까 전에도 101개 5번 사주시더니 또 101개 사주시더니, 아, 조 형님 누구신데? 처음 뵙는 분이신 것 같은데? 우리 날이냐, 근데. 와, 진짜. 씨발 좀! 밥 먹는데 김복준 똥 쌌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좀 존나 밥 먹는데 밥맛 떨어진다고 진짜로! 아, 짜증나 죽겠네 진짜. 내가 웬만하면 진짜 짜증 안 나려고 하는데 진짜 하지 말라니까 그런 거 좀. 나 진짜 밥 먹는데 밥맛 존나 떨어져요 진짜. 하지 좀 마세요 여러분들. 히토 형님 어서오세요. 하지 마라니까. 하지 마. 하지 마라 했다. 참고로 나 8월 15일날 여러분들 감독전의 특사 때문에 어차피 이 새끼 8월 15일날 블랙 풀어줄 거니까 채팅 존나 막 치고 어차피 8월 15일날 풀어줄 테니까 한 달만 뻑이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8월 15일날 고려하고 있습니다. 풀어줄지 안 풀어줄지. 예. 아 진짜로. 아 그런 애들 그런 마인드 존나 많더라고 진짜로. 어. 와우 또 팬티 속 형님 또 101개 아우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예.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8월 14일날 제 생일인데 아 그때 여러분들이 계속 방송을 이제 생일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 그때 방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때 방송하니까 8월 14일날 안 쉬고 방송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4일날 8월 14일 날 여러분들 열심히 할게요. 아 여러분들 무슨 시열한 소리를 하십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여러분들 존나 짜증나는 게 지금 8월 1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 1일이거든요 근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월요일 봉휴일이던데 지금 쉴까 말까 지금 존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짜 실감 말까 지금 존나 고민하고 있는데 아 진짜 이게 병인가 아 씨발 진짜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네. 예. 그거는 좀 약간 입금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제가 예, 한 이틀 뒤에 연락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주말이 껴있기 때문에 예, 월요일날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아 월요일도 제가 이제 쉬는 날이라서 화요일날 제가 연락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아 잠시만요. 예예예. 예, 예. 제가 또 지금 방송 중이라서 지금 빨리 끊어야 돼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전화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방송 중에 원래 저 전화 같은 거 잘 안 받는데 급한 전화라서 예, 잠시 밖에 나가가지고 예. 아, 나 짜증나게 안 해, 또, 진짜로. 그만하세요, 진짜. 와, 잠시만, 나 본 거 같은데? 와, 우리 히토 나히토! 히토 나히토! 히토 나히토! 히토 나히토! 아, 우리 히토 나히토 천국에 감사드립니다! 와 우리 또 히토 다 히토 히토 다 히토 아 우리 히토에게 또 천국에 감사드리고요. 아 오빠 와 이사 이사 히토 다 히토 히토 다 히토 히토 다 히토 아 와 우리 와 우리 와 우리 히토에게 와 이사 이사 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진짜 여기 와 야 이거 히토다 히토 이거 내가 처음 한 거 아니야? 다른 방에서 했었어? 아니야? 와 와 우리 히토 형이 또 2400 2400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아 히토다 히토 아 형님 와 이사 이사는 무슨 뜻입니까 형님? 예? 이사 이사는 무슨 뜻이세요? 형님 시켜주십시오 형님. 이렇게 많이 쏘셨는데 예? 똥 보여달라고? 아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헷 알면서 아니 형님 뭐야 형님. 아 형님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형님. 그 보고 싶어 하시니까 형님 그 뭐야 매체에 카톡 좀 적어주세요. 예, 제가 묻더 사진 제가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형님. 예, 아니면 형님 싸서 택배로 보내드릴까요? 아니 뭐 어떻게 아니 형님 뭐 어떻게 형님 저 그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또 제가 또 그런 것도 전문이다 보니까 형님 바로 카톡 아니면은 택배 둘 중에 하나 전화하십시오. 예, 카톡 아니면 택배 하나 중에 하나만 정하세요. 예, 사진 OR 택배 그 두 중에 하나만 정하십시오 형님. 예. 와 형님 천국에 또 이사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진짜. 예? 형님 빨리 정하십시오 형님. 예 아시면서라고 하는데 형님 그런 거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오자마자 그 뭐야 실제로 지리는 거 보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그걸 채팅 치시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뭐라고요? 향도 보존해주세요. 향? 향이 뭐야? 아! 아니, 형님, 왜 그러세요? 밥 먹는데. 아니, 형님, 그런 중이셨습니까? 예? 아니, 밥 먹는데, 형님 저랑 좀 약간 비슷하시네. 어? 야, 형님 또 냄새 중이셨어? 형님, 그러면 형님 바로 이게, 냄새. 야, 형님, 소리가 아닙니다. 형님, 저랑 좀 지향이 똑같네. 야, 히터다, 히터. 히터다, 히터. 형님, 야, 히터다, 히터.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 그러면 카톡 바로 주십시오. 바로 문무터 사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무터 사진, 형님, 바로 가도록 할게요. 형님, 빨리 진짜 매체에서 그 전화번호 좀 주세요. 와, 또 봉준이 팬티 속니까? 또 112개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떡 얘기하면서 어떻게 음식을 먹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냐? 야. 근데 좀 약간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 이게 또 그 더러운 컨셉 좀 잡지 말라고 하는데 저 컨셉 잡은 게 아니라요. 제가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정말 좀 오해 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정말 진짜 이게 밥 먹는 도중에 이게 화장실 가고 싶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라면이 불고 뭐 탕수육도 막 불고 그러는데 당연히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아 근데 이게 뭐 아 조절이 안 되는데 저거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예. 어떡해요. 아 저는 그리고 또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영화 보는 중간에도 저는 화장실 갔다 와요. 예. 왜냐하면 팝콘 존나게 처먹었으니까. 저는 이게 아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먹으면 바로 나와요. 예. 저는 먹으면 그냥 바로 그냥 한 5분? 이렇게 바로 나와버려요. 왜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거야? 그렇지 좋은 거지. 아 그 좋은 거라서 가만히 놔두고 있는데, 아 석탄이 어서 와라. 뭐라고 형님? 아 진짜요? 아 진짜로? 42점만 찍으면 5,000개씩 오늘 안에 3점? 형이 뭐 제가 뭐 바쁜 줄 압니까? 예? 오늘 안에 3점 못 찍게? 아니 형님 제가 무슨 바쁜 줄 압니까? 오늘 안에 3점을 제가 왜 못 올리는데요? 아하 나 진짜 형님 그러면은 그 솔랩으로 해야 되는 거죠 형님. 저 디바 존나 잘하는데 형님 아직 모르시나? 솔랩으로 콜 형님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이거 세 판만 하면 그러면 42점 바로 되는 거네. 오케이 좋아. 형님들 디바 장인 보여드릴게요. 예 디바 궁은 이렇게 쓰는 거다.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글즈전 때 디바 궁 여러분들 쓴거 보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뽀록이라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라고? 나도 5,000개다 해? 아 히야! 이토 나이토 이토 나이토 이토 나이토 와 아니 대박 만개라고? 실패하면 48시간 한번 하자 그렇게 자신 있으면. 아니 그 형님 오늘 12시까지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오늘 12시까지 찍는 거 아니에요? 콜! 아니 어이가 없네? 콜! 아니 그걸 누가 못하는데? 아니 콜! 아니 48시간 콜! 나 원래 시간 벌칙 안 하는 거 알죠 형님? 예? 콜! 와... 콜! 야 지금 이런 시간이 없다 잠시만 콜 바로 가자 뭐라고 갈비탕? 형 뭐라고? 야 좀 못 봤어 매니저야 그거 매니저 형님들 그거 좀 해줘 복사 좀 해줘 어? 뭐라고? 48시간 불렸어 갈비탕을 밖에서 먹으라고? 갈비탕을 밖에서 먹으라고 형님? 갈비탕 밖에서 먹으라고? 그러면 실패하면 48시간 플러스 갈비탕 아 갈비찜 리액션 밖에서 아 형님 콜이죠 형님 예 아 당연하죠 콜 그게 뭐가 어렵다고 가자 뭐라고요 형님? 뭐라고? 잠시만.